오늘은 딱 봐도 군대 선임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미친 피지컬의 두루이드를 키워보려 합니다. 대지나 바람을 이용하는 원거리 마법보단 그의 타고난 DNA에 걸맞는 능력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. 변신 스킬 중 개인적으로는 늑대는 뭔가 족제비스럽고 야비해 보였으며 제 개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. 역시나 그에겐 덩치가 삼엄한 곰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. 생명력이 80% 이상이면 처부수기 스킬 스택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최대 10개를 쌓고 한 방에 큰 데미지를 노리는 게 곰두루의 핵심입니다. 하지만 피 관리가 힘든 보스전은 덩치 값을 하지 못하고 쉽게 죽기 십상이었습니다. 미련한 곰탱이 자식. 어쩔 수 없이 전 마법 테크로 갈아타 보스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. 바람을 이용한 마법 공격으로 나로 만족하면서 조금의 아쉬움이 깃든 두루루 키우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필드몬스터 아샤바를 잡고 각종 전설 아이템을 획득한 저는 잠들었던 드루이드의 야성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. 보강의 양에 따른 핵심 기술 피해량 증가는 그야말로 곰두루에게 딱 맞는 옵션이었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 곰으로 변신하면서 사용하는 스킬들이 보강을 채워줌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처부수기 스택과 보강이 풀로 찼을 때 쓰는 두루의 한 방은 굉장히 시원하면서 통쾌하였습니다. 곰두루의 한 방은 도살자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늑두루로 했어야 했나?